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어우,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금가나. 아유, 어쩜 이렇게 별 같아요. 꽃이. 별, 별. 별꽃 같은 느낌. 아유, 제가 또 오늘도 이제 비가 오니까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델피늄, 예쁘게 피던 아이가 그냥 한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토라면은 아주 그냥 털어내고 심어야 되겠다는, 꽃밭에서도 안전할 수 없는 상토. 진짜 하우스님 영상 보면 다 털어내고 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꽃이 잘 피고 있던 델피늄이 이렇게 한 번에 훅 가는 거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엄청 예쁘게 풍성하게 피고 있는 아이가 다 피지도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와서 델피늄이 또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화분에 있으니까 좀 안 좋다고 꽃밭에 심으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제 꽃밭에 또 토종 사장님이 준 델피늄이 있어서 오늘은 델피늄 완전히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아유, 근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꽃들이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버들마편 좀 점점 얼굴이 커지고, 여기 있는 백이롱도 얘도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일반 백이롱인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백이롱이 이렇게 예쁜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아유, 진짜 작년에도 키우면서 예쁘긴 해도 막 이렇게 올해처럼 그 봉평 백이롱 때문에 아주 이 백이롱이 유독이 더 제 눈에 들어오고, 이게 안진뱅이, 작년에 요 안진뱅이 백이롱이 아주 그냥 또 저를 행복하게 해줬었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제 여기 이제 모종 이식을 해서 이제 여기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핑크색 종류가 많네요. 백이롱이 저쪽에는 오렌지색인데 여기 또 핑크색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낯달맞이가 벌써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얘도 여기서 갈 듯 말 듯 하면서 그래도 잘 버텨줘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요. 아, 어제 어떤 분 영상 보니까 이거는 먼저 꽃밭에 있던 아이들이 이런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준 게 요렇게 황금색하고 노란색인데, 요런 거랑 섞어져서 심어져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꽃밭에 한번 또 가봐야 되겠어요. 저는 봉숭아가 없거든요. 장미 봉숭아가 아예 없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싹이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모종 구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델피님 지금 다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화분에서도 지금 다 뽑아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화분에 있던 거 꽃밭에 갖다 심으라고 줬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노리끼리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제 그 화분에 그냥 있으면 상토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구근이 되는 거 봐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뿌리가 이렇게 구근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네 개가 있어서 요거 이제 싹 씻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이렇게 누리끼리 해갖고 그래서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새순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뿌리는 짱짱한데 요게 이제 계속 있으면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그냥 그런 대로 사는데 제 거 보셨잖아요. 월동을 했어도 훅 가버리는 거. 그리고 이거 이제 꽃밭에 그대로 이제 요거 토동 사장님이 준 아이들 그냥 꽃밭에 그냥 그대로 묻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토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깨끗이 씻을 거예요. 딱 씻으니까 너무 좋은데 요것도. 요거는 흙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흙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씻어야 되겠어요. 뿌리가 벌써 이렇게 녹잖아요.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 이제 요거 씻어서 한 군데다 델피늄 한 군데다 이제 심어 볼게요. 이렇게 탁 털어서 이렇게 심었어요. 심어주고 오늘은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해가 나면 얘네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이제 여기서 정착할 때까지, 활착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들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으면 제가 이거 덮어주지를 않는데 혹시 중간에 햇빛이 나갖고 이 아이들이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은, 요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다 심어가지고
또 이렇게 덮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이제 뿌리 할척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줬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델피님은 완전히 부자가 됐네요. 여섯 개나 심었어요. 이제 완전히 델피님 부자가 됐어요. 작년에 유홍초가 심겨져 있던 데거든요. 근데 일반 유홍초는 하나도 안 났는데 요거 별처럼 생긴 진짜 예쁜 아이는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뽑아가야 되겠어요. 뽑아서 그쪽 담장의 한쪽에다가 요 아이 심어줘야 되겠어요. 아, 얘가 월동해서 안 나온다 그랬더니 월동 잘하고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이게 별 유홍초라 그랬던가? 이렇게 월동하고 깨어났습니다. 꽃 여기 또 하나 있다. 메리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좀 뽑아가야 되겠어요. 이게 작년에 여기 봉숭아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풀이 많아서 안 보였었는데 봉숭아가 혹시 있나 해서 봤는데 봉숭아 올라온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봉숭아가 없어서 여기는 봉숭아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어머, 이거 선인장 살아있네요. 얘 어머나, 월동하고서 여기 살아있는 애가 있어요. 이거 선인장 그거예요. 그루미네님 집에서 데려온 선인장. 이게 뭐지? 그거 뭐야? 쳐다만 봐도 가시 찔린다는 그 선인장인데 여기 살았어요. 우와, 대박. 여기 살아있어요. 여기 에린지움도 여기 살아있어요. 이거 에린지움도 이거 퍼가지고 이제 줄 사람이 있어서 퍼가야 되겠어요. 메리골드 여기서도 피었네요. 이렇게. 여기 삼초롱 자리거든요. 삼초롱도 바싹 잘라놔가지고 삼초롱 꽃이 막 피었었는데 그냥 이제 얘는 여기서 꽃 피게 그냥 놔둘 거예요. 완전히 삼초롱 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리고 이게 뭔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잘 살아있네요. 잘리지 않았네요. 얘는. 이렇게 좁쌀풀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좁쌀풀이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이렇게 얘네들 번식한 거 보세요. 원래 좁쌀풀이 여기쯤에 있었는데 우와, 뿌리가 요렇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어머 웬일이야. 여기 좁쌀풀이 아직 있네요. 이거 이제 뽑아서 누구 주기로 했는데 어머나 여기 애기들도 막 올라오고 있고 와 이제 아예 뽑아가야 되겠어요. 이번 주에 일찍 와서 얘네들 뽑아서 화분에 담아놨다가 이제 주기로 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눔을 해줘야 되겠어. 우와 대박. 제가 요것도 궁금해서 왔거든요. 요거 접시꽃도 여기서 또 살았네. 접시꽃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난 것 같아요. 접시꽃은 이렇게 씨앗 뿌려서 그 해에는 꽃이 안 피고 만약에 꽃이 보고 싶으시면 전년도 가을에 씨를 뿌려놓으면 이제 겨울 내내 월동을 하고 봄에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접시꽃은 꽃이 핀답니다.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온 애는 얘는 꽃은 못 펴요. 한 해를 묵어요. 한 겨울을 지나야 꽃이 핀답니다. 벌써 이렇게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네요. 어머, 얘 노랑 잠자리야. 완전히 잠자리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잠자리가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노랑 잠자리야. 여기에는 지금 뭐지? 이거 바늘꽃 요런 아이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가 뽑았는데도 또 요렇게 있네요. 바늘꽃이. 우와, 지금 요 잠자리가 여기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도 있네. 여기에 초화가 또 있네요. 이렇게 제가 여기 꽃을 심어놨던 자리라서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 초화가 여기 꽤 있네요. 어머나 되게 많이 올라온다. 와. 제가 봉숭아를 찾아왔는데 봉숭아가 없어요. 봉숭아, 아 여기 얘 깨다. 봉숭아가 안 보여서 지금 봉숭아를 좀 있나 해서 봉숭아 찾으러 왔는데 봉숭아는 없고 메리골드랑 좁쌀풀 이런 아이들만 데려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파는 그냥 있어요. 파 한번 얘네들이 제가 싹 잘라줬는데 또 잘려가지고 이제 새로 올라온 애들이에요. 이거 파는 이제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루비 목마가렛 아미랑
제가 이거 이제 산들 야생화 이제 요게 하우스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하우스에 있어도 요 아이들이 목마가렛은 여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꽃밭에 갔다 심었잖아요. 그러면서 요게 얘가 굉장히 컸었는데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동그랬었거든요. 완전히 요거 당근에서 구입할 때 토피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주 예뻤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건드려 가지고 밥이 엄청 많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얘가 반쪽짜리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싹 잘라냈더니 이렇게 꽃이 또 올라오고 요 밑에서 이렇게 또 새순이 올라와요. 요 아이도 이제 조금 더 크면 삽목하면 또 개체수가 좀 생기겠죠? 루비 목마가렛입니다. 아유 예뻐요. 루비자 들어가는 애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아주 자리 이동을 많이 할 거예요. 요 아이는 이제 루비 페랭이잖아요. 이거 이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루비 페랭인데 지금 제가 이제 뿌리 막 늘어진 아이들 이렇게 그냥 희무지를 해버렸어요. 그냥 땅에 대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희무지로 묻어놨더니 이제 얘들이 여기서 활착을 잘했어요. 근데 얘도 그냥 앞자리로 좀 나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키가 그렇게 적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여기다 또 그거 뭐지? 백합을 좀 심어야 돼서 얘는 이제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자리를 이동을 하든지 그냥 여기다 놔두든지 지금 고민이 많답니다. 아우 이거 보세요. 매발톱이 아주 그냥 여기 풀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풀을 다 뽑아줬더니 애들이 아유 난리가 났어요. 이거 풀일까요? 풀이겠죠? 아유 아직도 풀인지 하초인지 아직도 구분 못하는 그렇답니다. 아유 예뻐. 그냥 꽃 한번 이거 숫잔대거든요. 숫잔대가 오 세상에 얘 숫잔대예요. 얘는 와 꽃이 이제 조금 있으면 펴줄 것 같아요. 어머 얘가 키가 굉장히 크던데 아직 제가 이거 숫잔대 키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키는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아직 크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농장에서 자라서 온 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곧 꽃을 피워줄 듯 합니다. 아유 오늘 이거 말뚝을 사와야지. 애들이 다 쓰러지고 있네요. 아주 그냥 접시꽃이 너무 무거운가 봐요. 막 쓰러지고 있어요. 아유 요거 기대됩니다. 숫잔데 꽃이 아주 기대되는 숫잔데. 어머나 얘는 풀이 딸려왔나 봐요. 어머 이거 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후룩스 옆에 아니 뭐가 이렇게 후룩스가 이렇게 빨리 자라냈더니 얘는 풀이에요. 작년에 제가 요 아이한테 속았잖아요. 하천 줄 알고 아주 잘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잡초더라고요. 아이고 빨간 얘는 후룩스 헷갈리네요. 얘도 곧 이제 꽃이 하나씩 여기 한 송이 폈으니까 또 한 송이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네. 아이들도 있고 아이고 솔채도 보세요. 솔채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잘라주니까 이런 거 뭐 씨 받을 필요도 없고 진 아이들은 자꾸 잘라주면 계속 올라온답니다. 이제 얘는 클레오파트라인데 클레오파트라든지 곧 꽃이 필 것 같고요. 어머 얘는 뭐지? 아 얘는 네온플레이. 아마 색깔이 이렇게 생겼네요. 너무 예쁘죠? 아이고 예쁘다. 요 꼬리풀도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얘도 앞자리로 좀 데려고 가야 되겠어요. 비가 오니까 이제 요런 아이들 자리 이동 하기도 좋고 풀도 뽑기도 좋고. 아유 부처꽃 보세요. 부처꽃 야 얘는 키가 엄청 커요. 아주 밥도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 예뻐요. 부처꽃도 너무 예뻐요. 매발톱은 계속 꽃이 피어주려나 봐요. 요 또 새 줄기가 올라와서 요 꽃대 물린 거 보세요. 아 매발톱도 이렇게 늦게까지 꽃이 피는 거네요. 저는 아직 매발톱을 이렇게 오래도록 키워보지를 못해서 한번 작년에도 그냥 한번 피고 마는 건 줄 알았는데 올해 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 꽃이 피네요. 요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썬빔 요거 요것도 코스모스과예요. 문빔 썬빔 하죠. 요거 이제 핑크색. 여기 이제 우종을 옮겨왔는데 얘가 다 핑크색인가 봐요. 노란색은 안 보이고 문빔은 안 보이고 얘만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완전 코스모스죠. 맞아요, 요 아이들 코스모스과랍니다. 아이고 좋아라. 눈만 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좋은데. 그래도 또 출근을 해야 되겠죠? 아유.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가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아이고, 초롱이, 흰 초롱이 쓰러졌어요. 이렇게 흰 초롱이, 얘가 키가 꽤 있는데, 이거 보세요. 흰 초롱이 속이 이렇게 깨순이에요. 매력 있죠? 아, 풀이, 비가 오니까 하초들도 건강하지만 풀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또 풀 작업을 또 계속 해야 되겠죠. 한번 뽑아줬는데 또 뽑아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여기도 이제 안개 페레기가 아주 이제 제법 이제 자리로 잡았네요. 이거 아주 쬐끔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데려온 아이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저희는 여기서 안개 페레기가 이건 월동을 못하던데 요거는 숙군인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한번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도 예쁜 꽃들 이렇게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고운님들 오늘도 함께 행복하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